마사와 죽돌이 아무나의 연구 마지의 기침 다시가 그냥 해. 어. 왜, 일부러 노린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쌀애가 급하게 아브라함 용하러 하는데 쌀애가 캡 돌렸어.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리고 아파. 어, 그냥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술병 났어요. 어, 그러니까 아 왜 뭘 월요일날마다 약속했잖아. 네. 어. 근데 아 술은 어제 그 월요일날 마신 거고. 머리 아프대서 막 새로미랑 다 걱정하는데 알고 보면 술 먹은 거랑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거짓말이었어. 아, 거짓말이었어요. 네. 일요일 날 그러니까 집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월요병이라고 하지. 아, 병에 걸리셨군요. 그래서 아.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 출근하기도 싫고 막 예. 일하기도 싫은 거야. 아. 그것도 저녁이면 네. 어떻게 꾸역꾸역 나가겠는데 낮 1시에 월요일 낮 1시에 우리가 매주 월요일 원래 2시인가? 네네. 아, 2시에. 2시에 녹음을 하기로 약속을 그러니까 했죠. 월 네. 월요일 낮 2시에 네. 벙커에 와서 녹음을 하자는 거는 녹음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마에 쓰레기라고 유성 매직으로 써놓고 일주일 동안 살기로 했죠. 근데 너무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죽돌이한테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했죠. 네. 두통이 심하다. 그러니까요. 되게 아픈 척했어요. 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난 진짜 걱정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술병이 나서 아 예 그래서 지금 컨디션 이런 겁니까? 오늘도 째고 싶어 죽겠는데 예 그래도 오긴 온 거네요. 원칙과 신뢰의 상징 예. 때문에 아 이 방송은 기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방송을 어떻게 꾸역꾸역 왔습니다. 뭐 기합이 있어야 돼. 이 방송은 기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가자 빡 가자. 예. 오늘은 시즌 3 네 아 여러분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건 아니구나. 예. 두 번째인가? 아니요. 세 번째 네. 변호한 색깔 오늘의 반성회 예. 시간입니다. 근데 나는 이 코너를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네.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예. 그 누군가에게서 예. 억지로 흠을 찾아내려는 예. 우리 청취자 악다구니들을 예. 그 마주해야 되는 불편함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저희가 또 청취자 의견을 들으면서 발전하는 게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의견 따위가 뭐 네. 기발하거나 네. 어, 아니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네. 아니 예전에 발전적인 의견들도 좀 있었죠. 그 언제였지? 시즌 2 중반인가? 마사오 죽어라라든가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 뭐 정말 처참한 댓글들이 많죠. 뭐. 네. 죽돌림 사랑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도 네. 이어지고. 근데 오늘은 형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욕을 좀 하나요? 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 네. 빨리 가자. 빨리 아, 가자.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네. 아 맞다. 나도 예. 그 전에 할 게 있어. 어 뭡니까? 어 트위터로 네. 제보가 왔어요. 지난 시간에 네. 내가 바지를 벗고 방송을 했다. 아니요. 그건가요? 아, 그거만한 건가? 아니요. 바지는 벗지 않았습니다. 아, 예. 무슨 문자를 네.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내가 두 문인가 두 뭐 막 무슨 문자 있지 않니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노래죠. 전혀 상관없는. 네. 근데 그게 이두 문자다. 아 맞아요. 네. 이두 문자. 그렇죠. 그거를 몰랐냐. 그러는데 내가 이 방송도 그렇고 네. 여기저기에서 무식의 아이콘으로 네. 이렇게. 폄훼되고 있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자면 예. 나는 무식하지 않아요. 아, 무식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 해명 네, 알겠어요. 이제 넘어가죠. 이제 할 것도 많은데 잠깐만. 이거 꼭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끝. 네. 한일 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 니온고의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아브나이 니온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 니온고의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 그룹에 물어보세요. 무식하지 않음에도 네, 그런 왜 의견도 삑사리가 나냐면 존중해야죠. 네. 왜 나냐면 들어봐.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저 유원지 같은 데 가거나 이제 길을 갔다 보면 뽑기 인형 뽑기 예. 오락기 있죠. 그렇죠. 동전 넣으면 이렇게 집게가 빌링빌링빌링 움직여가지고서 하나 그 잘했는데 꼭 집어가지고 나도 그 잘 털었어. 그 잘 털었다는 얘기는 잘 집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뭐, 밑에 손 넣어가지고 뺀 거 아닙니까? 뭐 뿌개고 이렇게 훔치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 그 집게를 딱 집어가지고 인형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기억의 저장 창고에 네. 그 단어 요즘 자주 나오네요. 기억의 저장 창고. 네. 기억의 없을 것 같은데. 큰 기억의 저장 창고가 있어요. 예. 거기에 5만 가지 기억들이 다 있어. 아, 그 한 번씩 좀 그거를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USB 같은 걸로 머리에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러니까 머리에 안 꽂아. 아니야. 예. 꽂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 예. 지금 이 이두 문자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걸 알아. 네. 무슨 두까지는 기억이 나. 근데 정확히 이두 문자라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건 왜냐? 뽑기에 실패한 거지. 아. 그러니까 집게 손가락에 빌링빌링빌링 가고 탁 집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뜨려.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이가 연식이 좀 돼서 이제 뇌가 노화가 돼가지고 째깍째깍 뽑기를 못하는 거다. 그 무식한 거랑은 다르다. 근데 마사오님이 실제로 무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요. 100% 안 무식. 아, 100% 안 무식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의견이 아니라 그건 팩트예요. 아, 자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자, 오늘의 반성회 시작해보죠. 오늘은 새로미의 만행공지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새로미가 아 공지 아브라인 니혼고를 팟빵에서 없애버렸어요. 하자 하다 잘했네.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 저희가 팟빵에 올리려면은 어떤 주소에서 팟빵에서 그 방송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팟빵에 업데이트 돼요. 근데 그 주소가 바뀐 거예요. 저희 방송의 고유 주소가. 그래가지고 계속 새 에피소드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팟빵에 저는 연락을 해서 변경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새 팟캐스트로 등록을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청취자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새 팟캐스트로 등록이 된 그렇죠. 건지. 아브라인 연구가 두 개가 생긴 거죠. 네. 마사오가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없애야지 이중 혼선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네, 없애는 거예요. 네. 그냥 팟빵에서 빼. 빼요? 어, 뭐하러 하냐 거기다가. 왜? 팟빵 구독자도 있는데 여기 와서 또 딴지 와서 들으라 그래. 굳이 근데, 뭐. 어 그래서 그걸 없애는 과정에서 팟빵에 예전에 이 청자분들이 남겨준 의견이나 우리 구독자 17,000명이랑 그런 별점이랑 그런 게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 그게 있었구나. 그게 몇 년 동안 쌓아온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구독자 17,000명과 지금 쌓아온 수천 개 의견과 별점이 새로미에 아 그게 있었구나로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개구리 배를 째놓고 와 죽는구나. 닭의 목을 비틀어놓고 와 죽는구나. 뭐 이건 새로미의 장점이기도 한데 아주 쿨하게 우리 PD가 날려버렸으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새 뜻으로 뭐 팟빵에서 나한테 무슨 10원 한 줌 주는 것도 없는데 거기 왜 걸고 있냐 그냥 딴지 옮겨.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구독자랑 아이폰으로 든 사람이랑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그 이제 교육의 뭐랄까 가치나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언제 그렇게 친절했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아서 해. 하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새로미가 아 그랬구나 이걸로 그래서 날라갔어요. 그 구독자와 그 몇 년간 우리 쌓아온 그게 이제 날아가서 정말 새 뜻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시즌 3 예 정말로 시즌 3 아니 왜냐면은 팟빵 측에서 주소 변경해달라는 그 피드백은 굉장히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좀 텀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저께 제가 거의 5시에 가까운 새벽에 올렸거든요. 근데 뭐 바로 삭제가 됐네요. 아 그래요? 네. 이럴 땐 삭제하는 건 또 빨리빨리 되네요. 알겠습니다. 애들이 일하기 싫은가 보지 뭐.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반성회니까 저번에 날라간 의견들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볼 그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팟캐스트에 올라온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시즌3를 보면 실바람 회군 전과 후로 구분되는데 전은 마사오 주도의 재미를 그로 끌어올린 가벼운 팟캐스트, 후는 실바람 전 죽돌이 주도의 공부 위주의 재미없는 하드한 팟캐스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더불어 성녀님의 출연 분량도 없어져서 더 재미가 없네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돌이를 화형시키자. 목매달아라. 이런 의견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뭐 그 다음에 의견 있네요. 확실히. 두두두두 혹시 이두문자를 얘기하려고 그렇지. 그러는 건지요. 그렇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마사오님의 일장기에 의한 디자인 그 부분을 듣고 남기신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뼛속까지 친 일이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하반신. 아, 하반신. 네. 혹시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AV 편을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 찍찍님. 아, 찍찍이란 거는 이제 마사오님의 새로운 닉네임을 붙이신 분이네요. 죽돌님도 돌아오고 팟빵 업로드 정상화되니 살 것 같아. 새로미찡 땡큐. 이제 광고도 얼른 붙었으면. 근데 오늘 왜 그러지 내가? 새로미가 되게 이뻐 보인다. 뜬금없이 왜 또? 아니 그냥 그렇게 보이네. 아까 아 그랬구나 이런 공지 내용을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쁘다 야 너. 얘들아 청취자들아 좀 오늘의 반성회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꼬집어줘. 야. 완벽한 건 알겠는데 안 듣잖아. 그리고 액터 투익이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마사오 형을 욕했던 내가 부끄러워. 미안해. 실바람처럼 사라진 줄 알고 저주하고 부두인형 성기를 뽑아버렸는데 다시 붙여줄게. 도무지. 예. 아 이게 인형까지 만들어서 저주하는 분이 계시네. 네. 방송에 안 올라온다고. 참 무섭다. 예. 팟빵은 뭐 이제 아브나인 이용고로 검색하셔서 새로 나온 거에 이제 구독을. 자 그리고 이제 의견이 많은 본격적으로 딴지 라디오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빨다. 우리 새로 밑장의 인생 단어가 될 듯. 너무 좋아하네요. 흐흐. 뭔 소리야? 저번 방송에서 빨다 그거 하니까 새로미가 되게 좋아했잖아. 지난 방송에서 뭘 빨았어? 아니 그 있잖아 그 형이 괜히 사석에서 하니 꺼내가지고 빨아도 아 빨아보자 빨아도 아, 이런 것도 있네요. 노잼 대쭈 미노루를 소환하라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노잼 소리를 듣는 거야. 뭐 노잼 대쭈라고 썼잖아. 네. 데스를 네. 노잼 데스를 네. 노잼입니다를 애기처럼 또는 이제 그 되게 이쁜 척하는 꼬마 여자애처럼 썼잖아. 그럼 읽기도 그렇게 읽어야지. 노잼 대쭈 이렇게 예. 읽어야지. 약간 귀엽네요. 그러니까 네. 노잼 대쭈 미노루를 소환하라. 마사오야지 떡 먹는 소리마저 없었으면 핵노잼 될 뻔. 예. 뭔 소리야? 내가 떡을 먹었어? 아 저번에 떡 먹었잖아 방송하면서. 아, 그래? 아 뭘 연계되는 게 있어야지 방송을 하지. 그래? 하여튼 저번에 곤낙한지 시간에는 좀 너무 교육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뭘 했지? 저번에 니홍, 니뽕, 지뽕. 왜 일본은 니홍, 니뽕으로 그래. 불리게 되었는가? 아, 그 성덕태자 그 역사와 유래를 짚었죠. 성덕태자 얘기하고. 아, 예, 성덕태자는 뭐 조미료였습니다만. 조미료가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으라고 넣는 거잖아 MSG는. 근데 그게 참 제일 그. 반성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마성원님이랑 또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알았어요. 마지짱이 또 뭐야? 아 나야? 갑자기 든 생각. 아브락사스 시즌 1의 마지짱에서 마지짱은 나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본인입니다. 찍찍이 얘기하는 거야. 더 아브나이한 이야기를 했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았다. 네. 부끄러워서 철수 0이라 부르고 부끄러워서 수위 조절도 하고 시즌 2, 3의 찍찍상은 아 이미 찍찍상이 되었네요. 뭔가를 허물어버린 느낌이다. 예.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수위라는 것도 양심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든다. 형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워하셨어요? 딱히 내 기억에 그런 건 없는데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있었죠. 그래요? 나인님이란 분이 글을 꽤 길게 적어주셨어요. 죽돌님과 마사오님의 전생입니다. 그리고 새로미 PD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35년간 연애를 하지 못해 신통력이 생긴 평범한 청년입니다. 마법사예요. 네. 마사오님과 죽돌님이 평소 티격태격하는 것을 방송에서 듣고 불현듯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신통력을 사용해서 전생을 보았습니다. 신통력을 내는 소리가 딸딸딸딸딸딸딸딸 신통력 사용 중 딸딸딸딸 윽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
죽돌님과 마사오님은 전생에 부부관계였군요. 아마도 죽돌님이 마사오님에게 부부로서 조금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밥을 사는 거고요. 이유가 있었구나. 뭘 이유야. 신통함.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사오님이 끝끝내 사업 아이템을 뺏어가려 하고 밥도 안 사주게 되면 내 생에 죽돌님 노예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은 듭니다. 현생에 그럴 수도 있고요. 복채는 안 주셔도 됩니다. 레이싱걸 나오는 품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새로미 PD님, 정말 정말 이번 7화 제목이 니뽕 좀 빨아도라니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제목을 이렇게 지었니? 참고로 시즌3의 제목은 이제 새로미가 짓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빨아도가 되게 건전한 의미라면서요. 저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그럼 네 잘못이네. 네. 중학생 때는 건전했어. 알았어.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누구였지? 여기서 누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저희 어차피 다 허물어졌어. 뭘 이제 와서. 단지 어떤 사람이 첫 자위를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다고 그랬거든요. 에? 빠르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너 중학교 때 그 빨아도 빨아보자 이러고 돌아다닐 때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말하면서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내가 바보야 그거 말하면서 돌아다니. 사리 분별은 되지. 그러니까 그 시절에 네. 그 당시에 자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중학생 돼서 알았다. 그러니까 자위를 했잖아 그 당시에.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중학생은 되어서 자위를 해서 이미 더러워진 영혼이 자위를 하면 더러워지니까 빨아도 빨아뿌리자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중1 말쯤이었으니까. 그런 그 빨아뿌리자 뭐 빨아도 이런 말을 네가 만들어서 유행어로 퍼뜨리 때는 자위를 하지 않았고 예. 그럼 빨아도 빨아뿔자라는 말을 막 하면 할수록 그게 영향을 끼쳐서 더러워져서 예. 자위를의 눈을 뜬 거군요. 아 그렇게 됩니까? 새로 왜 이렇게 심하는데? 아 너무 웃겨. 예. 형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네? 뭘요? 그 국민학교 4학년. 아 진짜요? 되게 빠르네요. 그때 정말 우연이었지. 예. 그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네. 거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예전에 보통 운동장에서는 잘 안 하는데. 네. 그렇지? 아,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래. 예. 그런 경향이 있어. 예. 사람이라면 예, 그렇죠. 그렇지. 근데 좀 네. 특이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해볼게요. 잠깐만. 맞아요. 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장에서가 처음입니다. 아니 예. 그게 저는 새로미 PD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나마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겠네. 그런데 아 계속 이게 궁금하긴 하다. 그걸 뭐라고 부르니? 그저 뭐 정글짐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뭐 철봉도 있고 놀이터죠. 많잖아 운동장에 네. 구석탱이에 네. 그 중에 네. 길쭉한 길다란 그냥 쇠 막대기를 네. 네 다섯 개를 쭉 이어 붙여놨어요. 네. 그 매달리고 올라가는 거야 위로. 네. 쇠 막대기야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소방서에서 비상 출동할 때 쇠 막대기 봉 타고 쭉 내려오듯이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네. 봉이 한 네다섯 개 쫙 서 있어. 네. 그걸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랬다 그냥 찡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네. 뭐야 그게 씨. 근데 그런 게 있었어. 뭐 그런 것 자체도 재밌죠. 뭔가 근데, 소방서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네. 철봉은 이 가로잖아. 예. 양손을 매달릴 수가 있는. 근데 그거는 잡고 올라가는 무슨... 길쭉한 세로 봉이 쭉 있었어. 예. 근데 4학년 때 정말 우연히 예. 거길 이렇게 막 손 잡고 올라갔지. 예. 높은 데까지.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 손이 뜨겁거나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내려갔어. 예. 근데 내려가면서 안 떨어지려고 꼭 붙어 있었지. 예. 다리를 꼬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빅터가 예. 문대지잖아. 그렇죠.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좋아 기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죠. 기분이 좋아. 예. 그래서 그 쇠봉에다가 막 문댔어. 아 그리고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네요. 그 왜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그 아 뭐지? 하여튼 그 영화에서도 학생이 처음으로 그 경험인가 뭘 해요. 철봉에서 그 뭔가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것 같은데. 아, 아니요. 그 영화가 딱히 위대하진 않죠. 네. 근데 막 문 떼는데 네. 기분이 좋아서 막 문 떼다가 어느 순간 네.
여기가 쎄 하면서 열기가 확 하면서 쩌릿하면서 오금이 저리면서 오씨마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 단계까지 간 겁니까? 어. 근데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하이한 상태까지 간 거고 이 자맨 사정은 안 한 거야. 자맨 사정은 안 하고 정액이란 뜻입니다. 사정은 안 하고 그냥 쾌감만 있었던 거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어, 나오진 않았어. 어,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라서 나오진 않고 그냥 느낌만 쩌릿쩌릿하게 좋았어.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을 뜬 거지. 그 다음부터 씨발 쉬는 시간만 가면 다 거기 매달려 있는 거야. 정우야 내려와. 아 그래. 사우야 내려와 이제 집에 가야지. 아 그때부터 하루 종일 간 대학생 때까지 철봉에 매달려 살았군요. 아. 내려오질 않았어 나는. 아 그래서 저는 마사오님이 몸이 약간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몸이 비정상적으로 철봉형 근육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어깨랑. 이게 왜 택배만 한다고 해서 제 주위에도 이렇게 예전에 뭐 운송업 관련해서 하신 분들이 팔이 많이 발달돼 있긴 한데 네. 왜 저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는가 싶었는데 철봉에 매달리기 위한 그런 근육이군요. 어. 알겠습니다. 새로미는 물어봐도 되냐? 아니요. 아, 그래, 알았어. 안 물어볼게. 야, 네. 이거 재밌다. 새로미 PD 같은 분이 저런 야한 단어를 저 같은 성 가로 열고 경험 가로 닫고 소수자들이 아, 그러니까 성경소수자 성경험소수자 네. 성소수자지 네. 일종의 이 제목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할지 부끄러워할지 더러운 남자들 사이에서 청아한 이미지로 남았었는데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었네 네. 무너진 지가 언젠데 세로미님의 영혼을 더럽고 추악한 딴짓들이 오염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런 더러운 사람 특히 마사오와 네. 섞이지 마세요. 녹음실 끝나고 소독약제 뿌리고요. 소금도 뿌려주셔야 할 듯합니다. 하여튼 목살이 청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조심하세요. 세로미가 딱히 이제 청한 이미지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네. 여기는 아직 좀 그 예. 다른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그러게요. 아마 다른 방송을 들으시면은 듣지 마세요. 예, 뭐 아실 텐데 자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 언젠가요? 제가 거의 2009년도인가 유럽의 해적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든 저작권을 다 없애자,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아멜리아라는 실제 유럽의회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고려대 교수님이 그 컴퓨터 공학과인가 그쪽 교수님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다 모여있고 아멜리아 의원이 있고 이제 교수님이 있고 저가 있었는데 그분이 첫 질문을 그걸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딴지일보가 왔으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원을 데려놓고 첫 자위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요? 네. 오 대단하신데. 누구한테? 너한테? 아니요. 그 아멜리아 의원한테. 아 그래요? 네. 오, 여성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되게 엄청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줬어요.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딱히 딴질보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할지는 않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나노나님은 또 올렸네. 망망망망 망고대쭈. 아까 그 노잼대쭈 그거 예. 하신 분인데 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예.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나노나님이 망망망망 망고대쭈. 그래서 게시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캡처? 읽는... 캡처? 캡처해가지고 아, 예. 올렸는데 이걸 왜 못 읽고? 아, 그래요? 지명인데. 어, 예.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에 있는 보지골. 예. 네. 아, 예. 망고벨리라고 쓰셨네요. 아, 예. 망고 그 뜻이죠. 예. 네. 그리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네리에 있는 저수지 이름입니다. 네. 신보지. 아, 예. 이런 이름도 있거든요. 아따라시 오망고라고 예. 표현하셨네요. 아따라시가 새로운이란 뜻이고 네. 오망고가 여성의 성기를 네. 가리키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있는 영보지. 아. 이것도 저수지 이름이에요. 다 저수지 이름이네요.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대체? 이분이 요번에 밑에 보니까 되게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남겨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오칭칭 총출동이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북 남원시의 군자지, 경북 의성군의 정자지, 경북 영천시의 소자지, 경북 경상시의 동자지.
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명을 계속 검색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방송에는 좀 방송에 대한 걸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저기 은수염님이 게임의 몰입에 방해받고 있다. 네. 어? 그러면서 어떤 게임 장면을 네. 그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네.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 게임 자막에 네. 빅터가 나와서 빅터라는 말은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나오죠. 잠시나마 걱정했잖아 빅터 막 이런 네. 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몰입 게임은 몰입을 해야 재밌는데 네. 그 몰입에 방해된다. 아래 게시물에 죽동님 망원록에도 마사오상은 원숭이에 가깝다고 했었는데 언차티드 제작진은 빅터를 여우 원숭이로 생각했나 봅니다. 어? 밑에 네 망원집이 어디 있어? 아니요 그거는 뭐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뭐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네요. 태피디 전달상 수학 선생님이란 분이 제주도에 가셨나 봐요. 아 참고로 예전에 아브나인 이용구 시즌 1에서 피디를 했던 태용이가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오늘 집 근처 태피디가 셰프로 있는 라면집을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꼭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 전달합니다. 지금 스폰이 없어서 서울 올라갈 비행기 값이 부족해 못 가지만 올라가면 김창규 주기로 가겠다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피디라면 방송 들으시는 분을 모를 텐데 태용이가 제주도에서 라면집을 차렸어요. 해물라면집. 그래? 네. 온정주의가 아니라 정말 맛있습니다. 제주도 놀러 오시는 분들은 꼭 들러서 드셔보세요. 다만 영업시간이 너무 짧아요. 라고 되어있네요. 아 정말 청취후기란 게 있습니다. 에피소드 56 청취후기.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박수. 예. 와 오빠 이사와 때라는 아 오빠 이사와 때 오빠 이사와 때라는 분입니다. 아 뭔가 있네. 정말 오빠이 그 는 아. 참고로 가슴입니다. 아 이게 일본어 방송이다 보니까 착각할 수도 있죠. 알았어요. 야, 네가 평소에 예.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사는지 예. 알 수 있는데 가증스러운 것은 예. 그런 평소에 너의 생각을 숨기고 예. 아닌 척 해왔다는 그 위선. 아 가슴은 일본어로 오빠이. 이사와 때니까 이사는 일본어로 히코시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기가 있습니다. 일단 에피소드 5 마사오의 정신과 시간의 방 개떡찰떡 누군가가 왼뺨을 내밀어라. 아니 근데 사와루가 만지다. 그렇죠. 사와루 만지다. 만지다. 네. 뭐 손을 갖다 대다. 네. 이런 뜻인데 네. 사왔대 이러면 네. 만져. 사왔대. 사왔대. 시키는 사왔대네. 뜻도 있죠. 오빠이 사왔대. 그러면 내 젖가슴을 만져. 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오빠 이사 왔대 예. 라는 닉을 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 정말 신경을 써서 예. 아, 어떤 닉을 지을까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고민했을 거예요. 2년 정도 고민합니까 그런 걸로? 네, 2년을 고민하면서 예. 정말 정성스럽게 예. 그리고 오빠 예. 이사 왔대 예.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 보통 마사오 예. 세 글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죽돌이 예. 세 글자잖아요. 근데 오빠 이사 왔대. 네. 오빠 이사 왔대. 여섯 글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겠잖아요. 남이 그렇게 2년을 고민해서 정성스럽게 닉을 달았는데 그걸 오빠 이사 왔대 옆에 옆집에 네. 아니면 근처에 오빠가 이사 왔어. 얼마나 행복해. 아름답고. 사람 쓰레기만으로 너무 막 앞에 너무 많이 끈다. 야, 그렇게 알았어. 계속 받을게. 일단 받을게. 네, 이런 아름답고 저기 청명한 닉을 예. 또 남이 정성스럽게 만든 닉을 한 방에 예. 내 젖가슴을 만져라고 만들어 버리다니. 그거는 오빠이 사 왔대. 한글에서는 띄어쓰기란 게 있는데 네. 이게 이거는 띄어쓰기 안 되니까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오빠이라고 읽을 수도 있죠. 혹시 오빠이의 오 밑에 비읍 받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오빠. 예. 그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오빠 이사 왔다라고 읽어야죠. 가슴을 쳐 만져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내가 그렇게 안 읽었지. 가슴 쳐 만져라고 하면 안 되지. 욕망이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남성들에게 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의 가슴을 쳐 만지자 라고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렇잖아요. 야, 그거 한번 장모 읽은 걸로 이렇게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 지난주에는 빨아달라고 그러지. 이젠 처만지라고. 야. 야. 일단 읽겠습니다. 거친 남자네. 와. 개떡찰떡. 누군가가 왼뺨을 내밀어라. 누군가가 국가의 뭔가를 킁킁킁킁 요구해 킁킁킁킁 뭘 놀려라? 킁킁킁킁킁 누가? 형 읽어줘. 킁킁컥컥 요구해 킁컥컥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해. 웬만하면 그러지 말았으면 빵 터져요 진짜. 그때는 저도 들으면서 웃겨요. 국가가 뭘 하면은 웬만하면 그러지 마. 이 부분에서 간만에 진짜 눈에 눈물 맺히고 입꼬리 근육 얼얼해지고 관략근이 움찔움찔해지도록 웃었습니다. 에픽소드 6는 읍읍읍 역시 정규교육 받은 죽돌군이 있으니 균형감이 있어 좋네요. 네, 정규교육입니다. 네, 방송 전체적으로 더 재밌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저런 수다 와중에 툭툭 한두 개씩 단어를 이러러 던져주는 모습을 보면 역시 자 야 진짜는 다 없애. 이거 봐 반도훈녀. 응? 병을 못 고쳤네 아직도. 뭐? 환영입니다. 방송에서 죽돌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게다가 예전보다 일본어 단어 학습량이 많아진 것 같은 건 제 느낌적 느낌인가요? 개인적으로 너무 다 이상한. 예. 아 근데 저번에 때 니뽕 니홍 지뽕 이거는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준비 오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준비해 온 거는 좋은데 네. 그걸 자기가 이제 아까운 거지 준비해 온 게. 그리고 너무 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재미가 없어. 만자이 브라자인데. 난 형이 재미없어도 받아주잖아. 알았어.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CCTV님 마사오님 명언 하나 올리고 가요. 쇼타쿤 토리짱. 아 요거는 마사오님 트위터에서 캡처했나 보네요. 방금 합정 로타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건너편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녀가 다정이 호텔이라 써있는 모텔 들어가는 걸 봤다. 대실할 걸로 추정되는데 부럽다 이 새끼들아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합정동 로타리에서 이제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네. 이제 좌회전해가지고 국민TV 가는 길이었는데 대낮에 네. 좌측이지 네. 왼편에 네. 큰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호텔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사실 모텔이지. 네. 그런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 네. 참고로 일본어로 호텔은 호텔루, 모텔은 모텔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호텔은 호텔루 짧게 가는데 모텔은 모텔루 길게 간다는 겁니다. 호텔루, 모텔루. 그 남녀가 우물쭈물하면서 들어가는 거. 네. 그 풋풋함. 아. 그 앞에서. 예. 우물쭈물 그러니까 쭈삐쭈삐 아이고 빠뜨가 예. 시키듯 공부를 하라고 푸짝푸짝 예. 아 몇 살쯤 됐습니까? 대학생. 네, 대학생. 아 그래요? 풋풋한 대학생. 아,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인가 봐요. 그러게 갈 정도면 저 무슨 저 모텔도 아니고 여관 예. 이런 데를 전전했던 게 그러니까 마선님 아까 운동장에서 했던 네. 야 진짜 앞뒤 안 듣고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내가 무슨 운동장에서 무슨 텐트 쳐놓고 뭘 했어. 예, 네, 어쨌든 운동장에서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네. 그때 좀 느꼈지. 오오오오오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좀 반성해잖아. 네. 뭔가 좀 건설적인 얘기들을 네. 해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만렙 오징어님. 시즌3라는 취지에 맞게 마사오, 죽돌, 미노루 이렇게 셋이서 진행하면 어떻게 되려나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해지네요. 하하. 알람이 울리자 다급한 죽돌님의 멘트와 칼같은 세로미짱의 커트. 크크크. 아무튼 다시 한번 분위기를 쇄신하는 느낌이네요.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추신, 마사오님 좀 더 뻔뻔하게 나가세요. 마사오님의 캐릭터를 살려야죠. 컴온. 하하. 오프닝 음악에서 컴온이라는 부분이 괜찮게 들립니다. 컴온이라는 게 나와? 컴온 잘 하시잖아요. 맨날 컴온 하잖아. 뭐 네. 말만 나오면. 네. 뭐 반응이 오늘은 뭐 이래 막 뭘 다 시큰둥해. 풀람이 됐어. 김우라 오타쿠야님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 죽돌님께 엔딩곡도 보내드렸는데 코멘트가 없으시네요? 까먹으셨나? 따먹었어? 따먹었냐고요? 아니요, 까먹다고 했죠.
둘 다 이렇게 들었어요. 너도 다. 예. 네, 네. 까먹으셨다고 했지. 까먹으셨나? 이렇게 들었지. 네.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로 와스레루입니다. 잊어먹다. 네. 와스레루. 와스레루. 까먹다는요? 와, 와, 까먹다라고 했지. 알았어. 예, 다시 들어봐도 알았어. 까먹다야. 이거는 엔딩곡도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엔딩곡을 뭘 써? 원래는 막 와르르 그러고 그 뭐지? 뭐라고? 와르르 그런다. 엔딩곡을 와르르 와르르. 그 만화 맞죠? 만화 OST. 아, 그 형이랑 비슷한 사람 나오. 진 나오는 거. 괴짜 같은. 별 사이의 장미? 별 사이의 장미 누굽니까? 별 사이의 장미. 나 장 마사오 누굽니까? 거기서 도대체 뭐, 누굴 말하는 겁니까? 뭐, 모르겠어. 베르사유 장미에서 베르사유입니까? 장미입니다. 베르사유면 내가 인정을 해. 근데 신기하다. 사람들이 듣네. 그렇죠. 그래? 듣습니다 이 방송. 왜 듣지? 네. 그리고 오늘 근데 너무 반성해치고 오늘 너무 그냥 얘들이 이 재미가 없잖아. 네. 재밌는 댓글을 남겨야지. 이 소통을 왜 하는데? 네. 그리고 아 본인은 술 먹고 와가지고 아프다고 그냥 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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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마성님도 딱히 돈을 받지 않고 합니다만.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노잼에 네. 인생의 낭비에 네. 쓸모 없고. 네. 이런 에피소드도 이런 방송도 꾸역꾸역 듣는 인간들은 인생의 낭비 진세의 노무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충성도가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코어. 예. 그래서 정말 개판 노잼 병신 같은 방송을 만들어서 예. 계속 하는 거야. 예. 한 10회 정도. 예. 웬만하면 다 떨어져 나가겠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그래도 남는 예. 인간들 뭐 네.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뭐 1000명이 됐든 네. 그건 진짜 충성도는 쩔잖아. 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네. 종교를 만들자. 아, 종교 이름은 뭡니까? 아니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말뚝교 이래도 되고 네. 그냥 뭐 바나나교 이래도 되고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그래서 마사오교 이래도 되고 네. 종교를 만들자. 네. 종교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자. 그걸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르면 되잖아. 아 그렇군요. 그래, 그러면 네. 되잖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냥 이참에 종교를 만들자. 참고로 그게... 종교는 일본어로 슈교. 종교가 사업 아이템 중엔 최고인 것 같아. 네. 뭐 할 수만 있다면은. 근데 최소한의 저희한테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넌 내쫓아야지. 아이 뭐야? 자. 그렇습니다. 다음 의견 뭡니까? 예. 의견이란 걸 좀 제시해라. 네. 이 니린이들아. 아. 이런 의견이 있네요. 뭐지? 오하의 죽돌님이 응석빠지라며 와가마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마엠보라는 단어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곤나칸지에서 한번 다뤄주시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아, 저 우리 저번에 이거 티라미스에서 안 했었나? 한 기억 없는데 와가마마 한 기억 없는데. 아, 그럼 이거 저희가 실수했네요. 하품할 때 혀내밀지 마. 네. 나 이거 아, 왜, 나 이거 왜 혀내미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도 버릇이 이상하게 들어서 나는 하품할 때 하면서 혀를 이렇게 내밀어. 예. 나도 모르게. 예. 근데 이거를 우리 마누라가 되게 싫어해. 그렇죠. 누구나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거슬린데 아니 내 혀인데 왜 지가 거슬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바바리맨도 자기 몸을 보였을 때도 보는 사람은 거슬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 그거 되게 논리적인데. 뭐야? 야 논리학 박사 나오셨네. 뭐? 예. 알겠습니다. 뭐, 아, 뭐 수긍어 끝난 겁니까? 응? 수긍어 끝난 거예요? 뭘 얘기했지? 아 와가마마 예. 그거 안 했어. 아 예. 이거 되게 좋다. 아, 예. 아마엠 뭐 아마에 형 되게 바보. 이거 되게 좋다. 바보. 아 그래? 예. 아 이게 무슨 장면에서 나온 건지 기억나는데 아마 마사오님이 너 참 응석 빠지야 할 때 제가 와가마마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실수를 했네요. 뭐라고? 와가마마라고 하는 거는 막 좀 제멋대로 하고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응석빠지는 아마엠보. 정확한 표현은 아마엠보죠. 아 요거는 모시하게 고자이마셍. 죄송합니다. 아니 와가마마도 응석빠지라는 그러니까 애처럼 예. 애처럼 제멋대로 굴려는 거 네. 이런 건데 그게 응석빠지 아니에요? 아 좀 다른 거죠. 그래요? 와가마마라고 하면은 응석빠지 아니 제멋 약간 제멋대로인 사람이니까 응석빠지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사오님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돈을 안 낼 거잖아요. 그런데
야, 씨, 내가 먹는데 그냥 네가 사. 네가 사라고. 네가 사야지. 이런 거는 와가마마고. 야, 야, 형이 이런데 오늘... 밥 사줘. 야, 사줘 안 되겠냐? 이런 건 아마인보. 밥 좀 빨아도 아니 그런 거지 그게 왜 나와 아니 네. 아, 좀 밥 좀 빨아도 네. 뭐 이거야 그렇게 해도 되죠 제가 중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네, 그런 식으로는 안 씁니다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위도 다시 시작하고 아니 근데 뭐 뉘앙스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아 완전 다른 단어지 그래? 교육방송이니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지 와가마마는 좀 자기 멋대로 하는 느낌 또 버릇이 없죠 어른들이 아이쯔 와가마마자네 이러면은 저 녀석 아 정말 버릇 없구나 정말 지멋대로구나라는 느낌 그게 예. 응석반지 아니야? 아 그거는 아마인보는 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뭐 해서 밥 사주세요 아 좀 응석반지에는 그게 두 개가 다 들어있지 않나? 우리 아니, 우리 응석반지란 말에는 아 우리 응석반지란 말에는 예. 어 이거 저기 그 이 딜도 아니 저 야 왜 이 딜도 이 장난감 사주세요 이 성인 장난감 사주세요 그것도 응석받이고 찡얼찡얼 거려 그러다 안 사줘 에이씨 파 그리고 들어 누워갖고 사달라고 씨발 나왔으면 책임을 져 막 이런 그렇게 그거 지랄하는 거 그것도 응석받이고 아 그렇게 굳이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응석받이는 좀 더 애교스럽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응석받이 좀 더 애교스럽죠 아이큐 애교가 있죠. 근데 와가마마 이쪽은 애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죠. 제멋대로 그런 거 되게 매력적인데. 네.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까? 좀. 아 하긴 형수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 같기도 하다. 아 졸라 제멋대로지. 네. 아니 지 멋대로가 아니라 네. 지밖에 모르지. 아. 사람이 아니야. 근데 형은 더 그렇잖아요. 아니야. 네. 나는 와 나는 진짜 다 맞춰주고 산다. 이게 뭐 갑자기 그냥 얘기가 나왔으냐는 말인데 형수님이. 형이 맘대로 하고 직장도 자기 맘대로 그만두고 하니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없었을 때를 얘기를 해주시던데 뭐 형수님 말만 들어보면은 차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학원비도 내주고 뭐 다 해주셨던데요? 어버 뭐 키우셨던데요? 네, 그러면 야, 그 정도는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는 예. 내가 신용이 들어와서 예. 할부가 안 되니까 네. 지 명의로 한 거지. 네. 어차피 할부 차값은 내가 다 벌어서 냈지.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리고 밥 사주고 뭐 했다고 생활비 뭐 또 뭐 예. 학원비. 학원비는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런 거는 다 지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지 돈인데 뭐 아,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와가마마지. 이건 응석바지가 아니라 이런 게 와가마마입니다. 자기 멋대로. 난 모르겠는데. 예. 뭐 아무튼. 야, 그러니까 요거는 네. 다시 곤나간지 해서 해. 네. 두 차이를. 그러게 이 기회에 제가 실수한 김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미마셍. CCTV님이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오화를 듣다가 느낀 건데 일본어 단어 설명 좀 작작했으면 언제부터 그렇게 교육적이라고 거의 방언 터지듯 설명하시는데 너무 어색하고. 이미 교육이랑 아브나이는 너무 먼 길을 걸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이에요. 그리고 죽돌림 말고 미노루님 갖다 놔주세요. 죽돌림 순진한 척 듣기 힘듦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노루야 네. 거기 왜 댓글을 달고 앉아있냐. 예, 그리고 밑에 미노루옹은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 마사오상 빼고 죽돌림이랑 미노루사마 둘이 진행해봤으면 그것도 이런, 재밌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말한다. 아프면서 매롱하면서 좀 지나만 들었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와 진짜. 내가 되게 잘못 나쁜 놈 같다. 그와. 이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오늘의 반성회. 네. 이번의 견우한색가. 견우한색. 정말 핵노잼이고. 네. 그건 청취자들 니들 탓이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천 그리고 주지무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